속에는 많은 세포들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NK세포도 그중 하나죠. 그래서 프로밀이 N1을 만든 거군요. 내 몸을 지키는 힘센 발효유 N1. NK에 주목합니다. 호텔 최저가를 찾을 수가 없어. 호텔! 어, 사이트마다 최저가가 다르니까 내가 비교해놨지. 이거지. 응? 또 해냈어. 한 번에 비교해서 최고의 예약을. 호텔 컴바이.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이 보여주던 세상. 제식스 18대구 풀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의 더 넓은 세상 LG 제식스. 카리스마 페로 보디 프렌드. 공부? 게임? 취미생활? 비즈니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예! 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다 있지. 혜택 많지. 하이마트로 가요. 광장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섰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자리도 채워주고 힘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인나 돈을 훔치면나 탄핵감은 아니라니까. 경찰은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양측 충돌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98주년 3.1절을 맞아 전국에선 만세운동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선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민족대표 33명을 기리기 위해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김영재 원장에게 5차례 보톡스 시술을 받는 등 최소 8차례의 비선 진료를 받은 걸로 특검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술 받은 적 없다던 박 대통령 개명과 다른 겁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던 의사들은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노예다.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연금 받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맞는 말인지 따져봤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정치인으로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선관위도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에도 보복을 확대할 기세입니다.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는 해킹 공격으로 다운됐습니다.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 소녀상 앞에서 시민 천여 명이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맨발로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3.1절인 오늘 평화의 소녀상은 안양과 대구 등 곳곳에 더 세워졌습니다. 김정남 독살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8년 전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서 독립을 외치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늘 서울 한복판 이렇게 둘로 갈라진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탄핵 찬성과 반대 각각 목소리를 높인 집회 참가자들 머리 위로는 비가 내렸고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가 오늘 집회 상황 종합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맞닿은 세종대로 남쪽에서 먼저 탄핵 반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광장에 이어 숭례문까지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대형 태극기에다 성조기까지 등장했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도 배포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목청 높여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집회 시작 4시간쯤 뒤부터 탄핵 반대 집회 측으로선 처음으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헌재와 도심 등 5개 경로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쯤부터 탄핵 찬성 집회가 세종대로 북쪽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충돌을 우려해 경찰이 차벽으로 양측을 막아선 가운데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인용!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특히 3.1절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부르자 참가자 모두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리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3월 첫날에 서울 도심광장을 둘러나는 대규모 집회여서 충돌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직 불상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그럼 이 시각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 탄핵 찬성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정원 기자.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궂은 날씨지만 촛불을 든 탄핵 찬성 집회의 열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지금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마친 뒤에 일부는 이곳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일부는 지금도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이후 첫 집회인데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임박한 만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탄핵이 막바지에 왔잖아요. 막바지에 와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자리도 채워지고 힘이 될까 해서 나왔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모두가 한동석이고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회에선 박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오늘이 3.1절인 만큼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태극기를 든 참가자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 측이 사용하는 태극기와 구분짓기 위해 태극기 깃대 꼭대기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촛불혁명은 제2의 3.1운동이란 구호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SBS 한정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혜경 기자. 네, 세종로 사거리입니다. 충돌이 있을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별일은 없었던 거죠? 네, 오늘 낮 2시부터 이곳 세종대로에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조금 전 저녁 6시쯤 애국가 재창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행진이 끝난 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5번째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오후 3시 반부터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행진 내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특검 구속, 좌파 척결 등을 외쳤습니다. 박근혜가도 뭐 사람을 죽인나 돈을 훔치고나 탄핵감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수파들 일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탄핵 반대 집회 측이 기존 촛불 집회 행진 경로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길을 선점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행진하는 촛불 집회 측과의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으려다 경찰과 실랑이 한 것을 빼곤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측 증거와 증인을 무시했다며 탄핵은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로 사거리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오늘 양측의 집회는 세종로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채 열렸습니다. 거대한 경찰 차벽이 길목마다 둘 사이를 떼어놨습니다. 손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남단에 있는 세종대로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 무대가 있는 곳에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 대원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인간띠를 만들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통제한 겁니다. 맞은편 탄핵 찬성 집회 쪽엔 경찰 버스가 블록을 쌓듯이 차츰 긴 대열을 갖추더니 광장 전체를 둘러쌉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경찰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종의 차 벽을 만든 겁니다. 태극기, 촛불 양측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충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쪽을 보시면 세월호 초모총막 쪽엔 경력이 배치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진 도중 충돌이 우려됐던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방향 길목마다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충돌이 없어서 안전하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지하철이 지금 다 막혀 있어갖고 돌아서 오늘 여기 오는 데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으로 이동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광장에 나가서 각각 탄핵 반대와 찬성을 외쳤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더 열심히 광장 민심에 다가가려는 모습인데 민심을 국회로 수렴해야 하는 정치의 본연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와 지도부는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3.1절 기념식에서 노란 리본이 달린 태극기를 흔들며 촛불 집회는 3.1운동과 비슷한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촛불혁명이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시민혁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께서 끝까지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 전 대표는 또 그동안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왔다며 친일 청산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와 친박 의원 10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한다며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해 대통령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나중에 배지도 탈 것만 생각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친박 의원 중엔 3년간 당원권이 정지돼 외부 활동을 자제해오던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사회부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뭐 지난해 촛불 집회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현장 취재도 하고 생중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네.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양쪽 다 취재 말고 참관을 했다고 또 오늘 나왔던데. 오늘 뭐 카메라 없이 네. 혼자 가서 양쪽을 다 모두 참관을 하고 왔는데요. 아, 예. 그리고 뭐 오늘 거기서 받아본 예.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광화문에 있다가 바로 예.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예. 태극기하고 피켓인데요. 네. 이거 이제 제가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참관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님분이 가시다가 자네는 왜 태극기가 없나 이러면서 손에 쥐어주고 간 예. 그런 태극기고요. 요거는 이제 그 탄핵 찬성 집회 측에 가면 이제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피켓입니다. 이 탄핵 찬성 집회 측은 요 피켓 말고도 네. 뭐 촛불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겠죠. 예, 나 요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도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가지 물건을 모두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의견이 한 광장에 모였던 건데 물론 경찰 차벽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과열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오늘은 뭐 사실 이 공간 배치서부터 좀 네. 과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반부터 예. 벌어졌는데요. 오늘 이 3.1절 집회는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꽤 오래전부터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광화문 일대 전역을 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먼저 선점을 하듯이 이제 집회 신고를 내놨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 세종문화회관 원래는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광화문 앞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상까지는 이제 모두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인데 그곳까지 그 세종문화회관 쪽 인도까지 오늘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네. 집회 측이 이 공간을 쓰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화면을 살짝 보시면은요. 그 경찰 차벽으로 막아놓은 이 차벽 위로 지금 저 보시는 무대가
그 광화문의 탄핵 찬성 집회 메인 무대입니다. 네. 탄핵 피켓도 보이는데 이 막아놓은 경제 차벽으로 이렇게 지금 스크린 보이시죠? 예, 예. 저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이 설치를 한 거예요. 아. 대형 스피커도 함께 설치를 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는 저 스피커를 통해서 촛불 집회는 뭐 종북이다,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런 약간 좀 신경을 긁는 멘트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상당히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느냐, 촛불은 불면 꺼진다 그러지 않았느냐, 저쪽을 향해서 함성 좀 질러주자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했을 때는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모습도 예. 보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저 스크린을 향해서 보시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야유를 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큰 충돌 같은 게 없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취재가 아니라 참관이다 이렇게 뭐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간 거니까 네. 양쪽 그 집회를 참관한 소감이랄까요?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그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측은 뭐 약간 문화재 형식의 그 축제 네.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공연도 중간중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느 때와 계속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나와서 자발적인 어떤 발언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뭐랄까 이 헌재의 결정이 좀 임박해오면서 상당히 좀 필사적이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연단에 섰는데 연단에 올라왔을 때 정말 열렬한 환호를 받았거든요. 네. 본인이 이 발언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환호를 받았는데 이 한 2주 전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다른 구호가 나온 게 탄핵을 인용도 기각도 하지 말고 각하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회 측의 탄핵 소추안은 이 석거시계다. 이런 구호가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김평우 변호사 헌재에서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여론전이 좀 먹혀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얼핏 그림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 탄핵 찬성 쪽은 다 우산을 들고 각각 가족끼리 온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탄핵 반대 쪽은 일제히 같이 나눠준 것 같은 그런 우비를 입고 네. 나왔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또 어떤 양쪽이 느끼는 절박감의 차이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어제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비선 진료 관련입니다. 최순실 씨 단골병원의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원장, 또 정기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 특검이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긴 인물들입니다. 특검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보톡스나 필러 시술 같은 걸 여러 차례 받은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던 대통령의 해명과는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전혀 뭐 들은 바도 없습니다. 사업 도와주라고 소개도 안 했습니까? 전화 한 적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의사들의 이런 증언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 달인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때 김 원장은 이 진료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러 등 피부 시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임순 교수 또한 전혀 모른다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에게 소개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통령 자문이었던 김상만 씨는 최순실 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을 진료해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선 진료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됐던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은 특검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이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함께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진 기자. 네. 검찰이 이러면 뭐 다시 수사팀을 새로 꾸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그 기존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최근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검 사건을 두고 이것을 특수본에서 할 건지 네. 아니면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범죄수사단에서 할 건지를 논의를 했는데요. 네. 사건의 효율성 그리고 연속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게 특수본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본이라는 데가 특검 이전에 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네. 꾸렸던 팀들이죠.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특검이 시작을 하면서 특수본이 뭐 활동을 잠깐 접은 것이지 또 아예 해체를 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수본은 최순실 씨 등 재판에 이제 주력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이제 수사를 재개하겠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근데 지난해 10월에 원래 이 특수본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검사만 해도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이런 메모드급 수사 인원이 전체 투입이 됐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번에 특검 수사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 정도 인원이 투입되지는 않고 한 두 개 정도 부서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어차피 특검에서 많은 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자, 아무래도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재개를 한다, 특수본이 시작을 한다 이런다면은 제일 관심거리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이 검찰도 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 호기 좋게 아주 대면 조사 날짜를 통보를 했다가 네. 뭐 거부를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시 검찰 관계자는 그 당시 검찰의 아주 여론도 좋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통보를 하면 당연히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우리가 순진했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뭐 검찰 두 번 당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더욱이 그 특검 수사까지 거부를 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두 번 당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탄핵 심판이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 뭐 대통령 대면 조사라는 것은 이제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물론 이제 대선이 또 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부분들 때문에 그 시기가 조율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에 뭐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뭐 탄핵 기각이 된다 그러면 대면 조사 물 건너가야 된다. 또 다른 뭐 얘기가 되겠죠. 예. 당연히 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일단 입건된 상태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피의자로 현재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검찰에서도 뭐 별로 수사를 못했었고 특검에서도 수사를 한다고 하고 별로 그렇게 성과로 거두지 못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다시 또 특수본으로 갈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뭐 아마 검찰에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아마 특검에서 좀 해결을 해줬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검찰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최순실 씨를 뭐 비호해줬다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검에서는 수사가 잘 규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검찰로 돌아와서 다시 수사를 할 것이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말이죠. 그 현재까지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네. 다시 한번 수사가 이미 한번 했던 걸 또 한번 한다. 결국에는 이건 우 전 수석한테 뭐 면죄부를 주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특검법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던 네. 수사 대상이 안 됐던 개인 비리 의혹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 있죠? 뭐 그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뭐 거액의 돈이 뭐 차명 계좌 이런 쪽으로 통해서 입금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수사 대상이냐라고 뭐 좀 논란이 있었던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그런 횡령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건 모두 특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의혹으로만 떠들었지 아직 손을 못 댔던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구호가 온종일 울렸습니다.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에도 출근해서 내일도 이어질 평의를 준비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안국역 앞으로 탄핵 반대 시위대 수백 명이 행진합니다. 탄핵 각차! 경찰은 대규모 시위대가 헌재로 향할 것을 대비해서 천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헌재 주변을 차단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재 주변은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이 경찰이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헌재 주변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이런 긴장된 분위기에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했습니다. 한 보수단체 대표가 이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찾아가자며 주소까지 공개한 뒤라 긴장감은 더 높았습니다. 제 주소까지 발견했는데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석 재판관도 사무실에 나와 내일 평의를 준비했고 다른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조원용 변호사는 오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최후 변론에서 이동욱 변호사가 대독한 대통령 의견서는
원래 김평우 변호사가 읽도록 대통령이 지시했고 최후 진술도 아니라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역시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의견 선항 등은 청와대와 협의된 사항이었다며 조 변호사의 말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해 대리인단 내부 갈등을 노출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충돌해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 거다. 헌재 결정에 복종하면 곧 노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2주 정도 활동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말들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7일 최종 변론에서 다른 사람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쓰라면서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함께 그의 발언은 과연 잘 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일단 본인이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에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사기꾼이라면서 네.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평생 연금 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 안 받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막말로 변호사협회에서도 재판관 존중하고 언행 신중해라 이런 성명을 내고 곧 징계 논의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뭐 대통령도 탄핵소추한 전문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추장 공개도 안 하는 거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탄압이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소추장은 인터넷에 공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네. 탄핵소추한 전문을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요. 주요 포털에서도 탄핵소추안 검색을 하면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 말이죠.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원래 9인 체제인데 한 명이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박한철 소장이. 그래서 8인 체제가 됐는데 8인 체제는 하자가 있다. 그래서 탄핵소추 재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이 헌재에는 행정, 사법, 입법 이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결정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실제 2011년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에 약 1년 2개월 정도 8인 체제로 계속 재판이 진행됐고요. 네. 7인 체제로도 결정을 내린 게 4번이나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은 이게 다 무효라는 말이 되는 그렇겠네요. 건데요. 이 9인 재판관 체제가 아니라면은 안 된다. 이 말은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 탄핵 심판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국회 소추인단을 겨냥을 해서 국회는 힘이 있는 강자들이고 대통령은 여자 한 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동정을 사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깊이 분석을 해보죠. 네. 이 대통령을 여자라서 약자라고 생각한다는 인식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면은 장관이나 의원들이 오금을 저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인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김평우 변호사가 계속 이런 무리한 주장들을 쏟아내는 건 결국 탄핵이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고 정치적인 반대투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변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 때문에 산지 소고기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축산 농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한우의 소비자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 시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취객이 달리는 버스 뒤에 매미처럼 매달려 100m 가까이 이동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술김에 객기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0시 15분쯤 멈춰서 있는 순찰차 앞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버스 뒤쪽에 사람 형상의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깜짝 놀란 순찰차가 버스를 뒤따라갔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순간 한 남성이 버스 뒷범퍼 위에서 펄쩍 뛰어내립니다. 버스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20대 중반의 회사원 이모 씨. 이 씨는 달리는 버스 뒤에 마치 매미처럼 찰싹 붙은 채 흥인지문 인근 교차로에서 동대문역까지 100m가량을 이동했습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황도 처음 봤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떨어졌을 경우에 내진탕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객기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뒷범퍼에 올라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남 살인 혐의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용의자 2명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용의자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빨간 티셔츠가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노란 티셔츠에 경찰 보호장구를 걸친 게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입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두 용의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자 법원에 출두한 겁니다. 초췌한 얼굴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자신들은 이용됐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he definitely will be stressed because she's facing a death penalty here. She said I'm innocent. 검찰은 이들이 예행 연습까지 마친 만큼 분명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적시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국적의 용의자들이 도피 중인 가운데 조인으로 분류되는 두 여성 용의자가 살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의 리정철 역시 살인 혐의로 이번 주 중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어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리정철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이상하죠. 문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겐 인공기까지 붙어 있는데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의 내용이 조작된 겁니다. 보도에 강청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이 북한 정치인으로 조작된 건 온라인 개방형인 위키백과의 특성 때문입니다. 편집만 클릭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국적을 마음대로 고친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바로잡혀 있지만 일반 사용자의 편집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측은 이번 일이 최근 가짜 내각 명단 유포처럼 잇따르는 유언비어, 페이크 뉴스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다면서 좀 더 민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개인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내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인지 특정 집단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법당국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적 편집에 이용된 인터넷 접속 주소를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경기침체 여파로 한우농가의 주름살이 깊습니다. 산지에선 이미 소고기 값이 크게 하락했지만 정작 한우 소비자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직격탄을 맞은 서울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입니다. 한우 소비가 줄면서 산지 도매 가격은 킬로당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섯 달 전에 비해 12%나 내린 겁니다. 그래도 손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도 발의되면서 세트 부분이 아예 안 나갔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도매값 약세가 계속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접하는 대형마트나 정육점의 한우값은 딴판입니다. 소비자 판매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2% 내렸거나 오히려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떨어진 것 같지 않고 비싸서 거의 뭐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우 소매가가 비싼 건 유통 단계가 많아서입니다. 도축에서 소매까지 4, 5단계를 거치면서 산지에서 6,000원 하는 소고기가 도시의 마트에선 만 원에 팔립니다. 40%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특히 소비자한테 팔릴 때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발생하는 유통 비용이 판매가의 30%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만큼 또 유통업체에서도 가격이 인하돼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탓하기 전에 한우 유통 비용에 낀 거품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백화점, 마트, 시장 가릴 것 없이 경기 침체로 다들 어려운데 늘어난 1인 가구 덕에 편의점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부터 세탁소까지 편의점과 손을 잡는 업종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 연속 보도 손승욱 기자입니다. 와이셔츠 한 벌 세탁하는데 990원, 면바지는 2,000원입니다. 이 무인 세탁소는 편의점 안에 차려져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1인 가구나 맞벌이 직장인들이 주 고객입니다. 밤늦게 또는 주말에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편의점과 세탁 서비스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은행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인 기기를 통해 입출금은 물론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발급 같은 은행 업무가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출금 계좌 신규 외에 다른 업무, 손바닥 인증만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어요. 택배와 카쉐어링,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편의점과의 제휴 사업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불황 속에서도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편의점 숫자가 전국적으로 3만 개가 넘어서면서 어디를 가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와는 달리 집이나 회사 또 학교 근처에 입지가 되어 있고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최근엔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후 면세 편의점까지 등장할 정도로 편의점의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오늘 3.1운동 98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만세를 외칩니다. 아이들도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민족대표 33명을 기리기 위해 보신각에선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가족과 학생들이 이곳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독립열사들을 추모하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직접 그린 태극기를 매달기도 하고 태극기 연을 날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3.1절 맞이해서 아이들이랑 한번 와서 그 독립운동가들 어른들의 그 로고와 이런 거를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으로 이렇게 발걸음하게 됐습니다. 독립기념관 광장엔 98년 전 아우네 장터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결연히 독립만세를 외치는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태극기를 이용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1919년 3.1운동과 민족화합을 기리기 위한 1919인분의 비빔밥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진정성 있게 과거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구입니다. 일본이 소녀상 이전과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3.1절인 오늘 안양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산에선 시민 천여 명이 소녀상처럼 맨발로 뒤꿈치를 든 채 1분간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까지 두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1271번째 수요집회에 향하는 할머니들에게 오늘 3.1절은 더 특별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들은 소녀상을 지킬 거고 소녀상을 제안한 것을 일본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취소하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도 시민과 학생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전 검토 공문을 지자체에 비공개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상을 지키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빽빽하게 놓인 천 개의 의자에 앉은 시민들은 영사관 앞 소녀상처럼 맨발로 뒤꿈치를 들고 1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맞아 경기도 안양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 새롭게 들어선 소녀상 하나하나엔 과거를 함께 아파하고 이전 위협에 시달리는 소녀상을 함께 지키자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3.1절을 맞아 일본의 우경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뉴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보면 놀라실 겁니다. 영상을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입수했습니다. 오사카 치카모토 유치원이 만든 홍보 동영상입니다.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유달리 단결과 협동심을 강조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대표 어린이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집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아베 총리를 큰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아침에 등원한 후 일왕 부부의 초상에 인사하도록 하고 군국주의 시절 만들어진 교육 직어를 암기해 황가의 운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도 교육합니다. 학교 측은 오는 4월 소학교 우리의 초등학교까지 개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감정과 8억 엔이 넘는 국유지를 불과 1억여 원에 넘겼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까지 극우 사상을 주입하는 우익 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롯데를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편상욱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그 보복이라는 느낌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베이징 롯데마트인 모양인데 그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베이징은 오늘, 중국은 오늘 평일인데요. 제가 베이징에 있는 롯데마트 매장들 둘러봤더니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크게 준 것도 아닙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매장 모두 115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평소와 비슷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롯데 측 설명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지린성에 있는 한 롯데마트 앞에서 시위가 있긴 했는데 한 10여 명이 10분 정도 플래카드 걸어놓고 구호 외치다 갔다고 그럽니다. 금방 해산했습니다. 이 사진 찍기 위해서 만든 집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피해는 온라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거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징동닷컴이라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롯데마트관이라는 걸 운영해 왔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폐쇄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중국 홈페이지도 해킹 공격을 받아서 어제 오후부터 마비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정부가 또 사드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중국은 일단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停止萨德的有关部署进程，以避免对两国关系和双方的经贸合作、人文交流造成 更为严重的负面影响. 네, 관영 언론들은 삼성과 현대까지 조만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거나 이 중국 발전 측면에서 한국은 있으나 마나한 나라라는 이 도를 넘은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이 이렇게 선동을 계속할 경우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일반 소비자 대중마저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오늘부터 두 달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늘 그렇듯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김응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번 한미연합훈련, 독수리훈련 규모가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독수리훈련은 실제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해에 미군 만여 명을 포함해서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를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가 연합으로 훈련하는 첫 훈련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초장부터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독수리 훈련을 역대 최대로 하기로 했던 게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통화도 했다면서요. 네, 올 초에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자 이렇게 네. 합의를 했었는데 오늘도 훈련 첫날인데 한미 국방장관 또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 그러니까 양국 안보 최고 수뇌부들이 동시에 네. 통화를 한 겁니다. 네. 경고 메시지도 내놨는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작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자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 항상 어떤 전략 무기들이 동원이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새롭게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예. 남중국해 등에서 훈련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참가하기로 했고요. 네. 또 주일 미군에 배치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네. 참가를 합니다. 칼빈슨호는 중소국가의 공군력하고 맞먹는 전폭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또 F-35B는 스텔스 기종이기 때문에 레이더망을 피해서 은밀하게 북한에 침투를 해서 타격을 할 수 있어서 북한이 가장 겁내는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북한은 당연히 겁이 나니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 3, 4월 봄 시즌에 한반도 기류가 좀 불안해지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당장 오늘 한미가 침략 전쟁 연습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네. 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다음 달 25일에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맞불 무력 시위를 지시를 했고요. 또 평양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 지휘부를 시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미가 현재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것이냐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 하지만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이런 도발들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나 미사일은 시험 발사 한번 할 때마다 자꾸 기술이 진일보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통신 박람회에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신기술들이 공개됐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시속 13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아이스트랙을 질주하는 봅슬레이. 관람객들이 마치 선수가 된 듯 생생하게 이 스릴을 경험합니다. 화면을 360도 돌려가며 피겨스케이팅의 다양한 동작을 관람하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응답 속도가 빠른 5G 기술을 통해서 몰입감 높고 생동감 있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MWC에서는 4차 혁명을 주도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등 다양한 기기들이 선보였습니다. 토마토 스파게티 레시피 알려줘. 새로운 통신 기술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나면서 실생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마치 사람과 하듯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음성만으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다양한 홈 오토메이션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MWC 행사장에는 360도 회전하며 우주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삼성이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쇄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삼성이 컨트롤타워의 미래전략실 해체하고 또 핵심 인사들까지 전원해임한 건 상당히 엄중한 조치라는 평가죠. 네, 고강도 문책 인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쇄신안은 지금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직 경영을 답습하다가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인 만큼 그 어떤 신용만 하는 이런 쇄신이 아니라 정말 과거와 단절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뭐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쇄신 움직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SK가 최근 계열사 정관에서 이윤 추구라는 문구를 빼고 여기다가 행복 추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집어넣은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기업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영 쇄신 움직임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에는 좀 확실히 끊어야 할 텐데요. 네,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관 업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또
또 하나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창구, 대관 업무를 삼성은 아예 없애기로 했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지금 축소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는 10억 원이 넘는 출연금, 기부금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업 변화와 함께 반드시 정치권도 기업에 손 벌리는 이런 관행 없애야 되겠습니다. 네, 정경 모두 노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이애슬론 대표팀에는 4명의 러시아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평창올림픽 메달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한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 파란 눈의 외국인은 이틀 전 기아가 확정된 티모페이 랍신입니다. 8년 동안 러시아 대표팀에서 뛰며 월드컵 우승만 6번 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대표팀 동료와는 벌써부터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랍신 선수가 같이 영상도 봐주고 제 훈련 영상 같이 분석해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죠. 매운맛의 한국 음식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스파이시. 평창을 향한 각오는 남다릅니다. бороться, тренироваться и показывать результат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랍신보다 먼저 귀환 안나 폴리나와 예카티리나 에바 쿠모바는 주민등록증을 꺼내들고 태극마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폴리나는 밴쿠버에서 4위를 한 베테랑이고 에바 쿠모바도 러시아 주니어 대표팀을 지낸 평창 메달 유망주입니다.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알렉산드르 스타루드베츠까지 이들 기아 4인방의 어깨에 한국 바이애슬론의 올림픽 첫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파란 눈의 바이애슬론 태극전사들은 내일부터 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평창 파이팅! SBS 소환욱입니다. 프로농구에서 모비스가 SK를 누르고 공동 4위로 올라섰습니다. 괴물 신인 이종현 선수가 링거 주사를 맞고 나와서 더블더블 활약을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이종현은 감기 몸살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골 밑에서 위력은 여전했습니다. 몸싸움에서 상대팀 선배들을 압도했고 긴 팔을 이용해 SK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종현의 철벽 수비에 막힌 SK는 실책을 15개나 범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종현은 13득점에 리바운드를 11개나 잡아내며 3득점에 리바운드 4개에 그친 새내기 라이벌 SK 최준용과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모비스는 76대 61로 승리를 거두고 공동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3연패에 빠진 8위 SK는 에이스 김선영이 골반을 다치는 악재까지 겹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6위 전자랜드는 최하위 KT를 77대 72로 누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용병 빅터를 비롯해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로배구에서는 2위 현대캐피탈이 OK저축은행을 3대 0으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토종 거포 문성민은 23점을 올리며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한 시즌 700득점을 돌파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이스라엘 프로축구 경기장에 닭 한 마리가 난입했습니다. 이 닭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다닙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 5에서 10mm, 동해안 지역은 3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 지방은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7도, 대구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 지방부터 비와 눈이 그치기 시작해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비와 눈이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2월에서 3월로 건너가는 길목에서 봄은 살며시 찾아든다. 앙상한 가지에 물이 오르고 초록이들도 고개를 내밀려 땅속에서 꿈틀댄다. 햇살은 어찌나 따사한지 온 산촌이 포근함으로 차오르고 살아오르는 이 느낌 너무나 좋다. 박목월 시인의 3월로 건너가는 길목에서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은 3월이 아무리 이례적이고 불안하고 힘겹더라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고 힘내시라는 뜻에서 읽어봤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